아열대 작목인 한라봉이 거제에서 생산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겨울철 기온이 높아 한라봉은 물론 천혜향과 황금향까지 설을 앞두고 인기 상품이 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초록빛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겨울 한파를 이겨내고 나무마다 황금빛 한라봉이 주렁주렁 연그렇습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한라봉을 하나하나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조량이 많아서 상당히 품질 좋은 과일이 생산됩니다. 특히 밤과 산이 잘 어울려져 가지고 상당히 감미가 아주 좋은. 지난 1997년 거제에서 첫 재배가 시작된 한라봉은 20년이 흘렀습니다. 거제산 한라봉이 제주산 못지않은 당도와 식감으로 인기를 끌면서 사촌지간인 천혜향과 황금향도 재배에 성공해 지역 특산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복주머니처럼 생긴 한라봉과 천혜향 그리고 황금향까지 거제 지역 황금과의 삼총사가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한라봉 생산량은 250톤, 천혜향과 황금향은 각각 20톤과 15톤으로 겨울 한철 동안 40여 농가에서 3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1.0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산도도 당도는 13에서 15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새콤달콤 맛있는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출하를 본격 시작한 한라봉과 천혜향, 황금향은 오는 3월까지 수확이 계속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